오늘은 이제 전략적 연동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짧고 굵게. 이건 뭐 책에 다 없는 얘기인데 제가 좀 잘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센스, 책에 없는 얘기 보세요. 네. 센스 메이킹이 뭐냐면 생각해서 의사결정 내린다는데 책에 왜 이런 왜 어려운 얘기들을 하냐면 그 최고경영자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경영자가 아무리 불황이라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뚫을 수 있어 아니면 아무리 호황이라도 내가 이걸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에 따라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특별히 그 센스메이킹은 조직이 큰 데에 영향을 많이 주겠어요. 조직이 작은 데에 영향을 많이 주겠어요. 작은 데에 영향을 많이 주겠죠. 왜냐하면 큰 기업일수록 시스템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기업, 큰 기업이 레벨을 하고 탑 오너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뭐 제왕적인 그런 의사결정자를 하는 경우. 그 경우는 또 최고 경영자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센스 메이킹이라고 해요. 읽어볼까요? 센스 메이킹. 센스 메이킹.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계속 전략적 정보를 받아서 내가 해석하고 이거를 조직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게 전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이 있어요. 스타트 위드 Y. 왜냐하면 시작할 때 Y로 시작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스티브 잡스도 항상 얘기가 Y로 시작하는 얘기랑 비슷한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 제품을 뭘 사세요 이렇게 얘기 아니라 신념, 비전 이런 것들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why라는 why. 왜? 근데 최고 경영자는 신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why고 이게 why를 전달하는데 결국 그게 내부 조직에는 구체적인 서비스나 액션으로 반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최고 경영자는 비전과 이런 걸 막 얘기하는데 실제 담당자에서는 그 비전이 반영이 안 되고 안 되는 기업 조직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이거는 설마 탑과 담당자가 다 그러니까 간혹가 있잖아요. 어떤 CEO는 우리는 어떤 전략과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에 맞는 담당자가 서비스가 줘야 되는데 그거 불일치되는 경우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Y를 얘기하면 그래서 최고경영 계속 Y를 얘기해요. 근데 이 기업이 신뢰성 있는 기업이 되려면 조직 내부의 시스템 뭐 이런 것까지 다 맞춰줘야 돼요. 제가 간혹가다 이제 사업대학원 원룸들이나 이럴 때 저희는 사업대학원은 제가 대학원장 있을 때 계속 이런 얘기 했죠. 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 대학원 내 사업대학원 내 행정 시스템에 사람들을 판을 만드는 장들을 안 만들어준다면 이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시스템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고 경영자는 Y를 얘기하고 그것을 소비자는 Y의 서비스를 받지만 고객은 실제 그 Y가 반영된 서비스 내용이 반영되는 거죠. 그거는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는 진짜 자연과 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뭘 합니다 라고 했는데 기껏 받아보는 물건은 뭐 친환경 제품이 아니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사회를 환원하는 근데 사회를 환원하는 전략은 서비스가 아니다든지 이러면 불일치가 나는 거죠. 근데 실제 기업체다 보면 그렇게 못하시는 기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전략적 연동 모델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전략적 연동 모델은 간단해요. 뭐냐면 회사 사업 전략 있죠? 사업 전략 있어요? 근데 사업 전략은 뭐냐면 어떤 비전, 어떤 뭐 전략을 쓰고 있냐가 사업 전략이에요. 근데 그 밑에 깔리는 게 조직의 인프라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 전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조직의 구성도 그걸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 형태, 업무 절차 뭐 이런 것까지. 그런데 이거에 또 맞춰서 뭐냐면 동일하게 거기에 맞는 정보 시스템도 맞춰서 깔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 시스템의 방향, 전략도 같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의 기업들을 보니까 회사가 하는 전략과 내부 그거에 따른 운영 방침 그거에 맞는
정부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거에 대한 사용한 전력이 서로 핏이 아닙니다. 핏이. 뭐죠? 핏. 핏이 뭐죠? 핏. 옷 탈 때 핏. 슬림 핏. 핏. FIT. 핏이 뭐죠? 부착함. 부착함. 딱, 딱 맞는 거. 슬림 핏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남김없이 그냥 딱 붙죠. 딱 붙죠. 슬림 핏을 입는 순간 뭘 조심해야 돼요? 뱃살을 조심해. 체중의 변동이 있으면 슬림 핏은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슬림 핏을 입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이를 입었는데 살이 더 찌면 슬림 핏은 안 맞는 거고, 슬림 핏인데 내가 살이 더 빠졌어 그러면 슬림 핏도 이상해져요. 슬림 핏의 기준은 기본은 핏하다는 것이 군더더기 딱 맞춰야 되는데, 상당수 많은 조직이나 이런 데도 전략은 이런데 여기는 더 남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에 맞춰서 정보 시스템도 대충 만들어 놓는다든지, 전략도 대충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낭비가 생기잖아.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런 전략을 구현하고 싶은데 거기에 못 받쳐주는 경우도 있어. 질문. 조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컨트롤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전략과 구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걸 잘 보다 보니까 개인도 마찬가지 같아. 나는 이런 어떤 걸 꿈꿉니다. 비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인이 조직이 아니라. 근데 막상 만나 보면 삶은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리 체계도. 그럼 fit 해야 되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 fit. 영어 스펠링으로 뭐예요? FIT. fit에 fit. fit 했는데 내가 생각한 전략과 이게 안 맞아. 안 맞고 또 정보수도 안 맞고. 이런 낭비들이 사실 있더라. 그래서 전략적 연동 모델은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전략, 조직이 갖고 있는 인프라, 정보 시스템 인프라, 정보 기술 전략을 다 fit하게 맞추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방향이네,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냐면, 그 뭘 기준으로 맞출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맞춘 다음에 또 얘를 맞추느냐. 얘를 먼저 세팅해놓고, 여기에 따라 얘를 맞추고, 얘를 바꿔버리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슬리피스를 입고 싶어요? 입기로 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내가 일단 몸무게를 5kg 빼고 그 다음에 슬림핏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빼놓고 두 번째 방법은 또 뭐가 있어요? 일단 사놓고 몸을 맞춰 억지로 입어 배 터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제로 더 빡세게 살을 빼거나 이래야겠죠? 그게 일종의 전략인데 뭐부터 하겠냐는 뭐부터. 이거는 뭐냐 간단하게 전략을 먼저 해놓고 조직 인프라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바꾸겠다 이런 얘기했고, 얘는 뭐가 있어요? 뭘 시작으로? 뭘 기준으로? 정보 기술 전략을 기준으로 인프라를 바꿔놓고 조직 인프라를 바꾸겠다 뭐 이런 메카니즘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맞춰놓고 바꾸겠느냐. 그럼 뭘 기준으로 바꾼 게 가장 좋아요? 그건 회사의 조직에 따라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런데 얘기 있어요. 항상 이건 동태성이란 말이에요. 동태성. 동태성이란 뭐냐면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전략을 새로 수집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했지. 그러면 그에 맞춰서 조직 인프라 다 바꿔야 돼요. 조직 인프라 다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만 죽었을 때까지 구축을 해요. 요게 끝나면 요걸 기준으로 다시 인프라 바꾸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정하고, 요게 또 세팅이 되면 또 환경이 또 달라지잖아요.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요. 자, 왜 그러냐면 핏하면 핏하면 딱 맞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변하잖아. 변한데 안 바꾸고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 얘의 원칙은 뭐냐면 계속 바꿔줘야 된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게 정보 전략적 연동 모델의 핵심 이유예요.
제가 이 논문을 되게 좋아해갖고 상업대학원 언어를 졸업생들이나 논문을 두 번 썼어요. 두 번. 한강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네. 예. 아시죠? 신대 창업센터. 아, 이거 잘 아시겠다. 한강 선생님은 잘 아시죠? 예. 아시죠? 그 전현강 대표 강의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전현강 대표라고 하늘빛 주식회사라고 저기 공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우연찮게 SNS와도 저희가 만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참 특이하세요. 뭐냐면 그 건강 엑기스를 만드는 데인데 아니 거기 구성원들이 다 50대 60대 지역의 농민들을 모셔다 놓고 한 열댓 명 직원인데 그 소위 말한 식품 가공업을 꽤 크게 하세요. 근데 가봤더니 아 이분들이 뭐 50, 60대이신 그 지역의 분들인데 SNS 정보기술 활용 그다음에 경영 혁신 공부 스타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양한 그 엑기스를 완전 찾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러면 사랑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걸 그거 조제할 때는 꼭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뭐 공부 뭐냐 작업을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작업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근데 전에 비디오를 보면은 무슨 음식에다가 뭐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거기서 같이 직원들이 테스트를 해봐. 진짜 우리는 바뀐 거 보자. 해볼까 바뀌거든? 그럼 오늘 아이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엑기스를 만드니까 아하 우리는 동일하게 이런 걸 쓰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들겠구나 라는 것들을 같이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그 지역에 촌에 공주는 진주보다 더 작은 도시예요. 거기에는 직원들도 흔히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을 데려다 놨고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소셜미디어하고 심지어는 뭐 아주 그냥 혁신적인 경영 기법으로 하시는데 구성원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분들이야. 이게 혁신적으로 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SNS도 잘 쓰고 정보화도 잘 하셔서 거길 가서 한번 가고 제가 거기서 에버노트 강의도 하고 관찰을 했던 걸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죠. 공주 H회사요. 직원 수 2014, 저때 논문 쓸 때 한데 2014년까지 18명이죠. 친환경 유기농 두유 채소액 생산하죠. 한살인 초롱마을 뭐 거래처 있고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 18억원. 뭐 이 정도면 뭐 시골 촌에 있는 기업 직원은 규모가 있는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하는 이런 회사 아니죠. 이렇게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지역 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비전이라는 것도 잘 세팅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기업의 사장님은 비전을 가지고 조직원들의 확산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죠. 아 지난 10년간 근근히 회사를 이끌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꿈이 인생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꿈인 사람은 아무데 어려운 역할에도 극복하려고 하고 불만없이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 과정을 중시하며 후회하며 예가 들이죠. 만약 꿈이 없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 쫓고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꿈인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이런 거는 흔히 사장님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직 구성원이 동일하게 꾸도록 조직 내재의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조직 구조를. 그래서 매주 다른 사람들도 가면은 꿈 노트를 작성케 하고 그걸 발표케 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한테 포상하고 이런 체계를 만들어. 근데 그런 걸 잘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또한 구글 독스나 이런 걸 해서 온라인 시스템에 적어 놓도록 하고 이걸 했는지 또 서로 감시 또 컨트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꿈 시험 프로젝트라는 거라는 걸 만들고 아까 CEO가 그런 비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성원도 그런 비전을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꿈 시험 프로젝트를 공식적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직원들이 꿈나무 앞에서 기도한 일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저합니다. 하지만 꿈의 대화, 버라버 나인생 등 꿈 시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꿈나무에 기도를 하게 되고 저는 직원들이 간절한 영혼이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를 내는 구현에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발산한 좋은 에너지는 제품 생산에 영향을 주고 회사 발전에 이어지다 믿음이 있다라고 믿어서 그를 실제로 구성원들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성품도 바뀌고
우리 간혹가다 식당 가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좋은데 저 안에 주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되게 뭐 잘 정리가 안 되든 지저분한 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건강에 관련된 식품인데 건강을 먹고 있는데 액기스인데 거의 생산하는 걸 직접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관리체제로 넣어서 여기에 조직원들은 동일한 아 진짜 이걸 드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시스템화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했는지 CEO들은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감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작은 기업 때문에 그렇다고 일반 대기업처럼 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솔루션, 구글 독스 이런 것들하고 계속 월요일마다 직원들에게 이런 소셜미디어나 컴퓨터 교육들을 스타디 조직 통해서 학습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50대, 60대 되신 분들 중에 그 개인이 역량이 올라가서 본인이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그분을 강사로 세우고 회사가 강사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역량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학습 조직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제품 개발의 핵심 되는 비밀 사항을 제어하는 모든 정보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대표가 출장하거나 거래처 방문할 일도 일일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을 누구든지 구글 독스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받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도 하죠. 주변에서 대표가 회사의 주요 업무 내용까지 개방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개방과 공유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 원칙입니다. 리더십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가 열심히 하면 직원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게으름 피는 직원은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됩니다. 대표와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개방과 공유를 얻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 정보를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뻔하게 볼 수 있게 되면서 충성도가 높아집니다. 개인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책임감이 올라가 버려요. 신뢰도.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해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꿈이 뭐냐면 이 개개인이 원한다면 분사를 시키는 게 꿈이에요. 어떤 분사? 자기가 원하는 자영을 배워서. 근데 그 분사시킬 때 어떤 전략을 했냐면 지분을 59대 49로 해갖고 이 CEO가 더 많이 갖고 분사를 내주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해서 사람들의 아,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이들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전략도 연동 모델이에요. 기억나시죠? 처음에 꿈 비전 세팅을 했죠. 사업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조직 인프라의 꿈꾸기 프로젝트, 꿈꾸기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그걸 따라하도록 세팅했어요. 감리감독 큽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상으로 반영 안 되면 정보가 자기 수첩에만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안 되면 그게 지속적인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 독스 업무 풀셋에 적용하게 되고 막 이런 거 관리하죠. 첫 단계는 이걸 했더니 이게 1단계죠.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잖아요. 그때는 이래서 조직 인프라와 조직원들이 이걸 잘 쓰게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SNS 홍보 마케팅을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막 해버리니까 자 보십시오. 시골의 촌에 있는 이런 식품 회사가 조직원들이 다 같이 조직원들이 다 50대 60대인데 다 일시잠시로 해서 전국 단위의 열 사람한테 막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되더라고요. 이런 역량을 갖추고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이걸 기반으로 SNS 홍보하고 하고 막 그래갖고 이 회사가 매출액이 급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 여기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다 온라인 활동들을 되게 잘해. 업무도 잘하지.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어서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고 뭐 이런데 가보니까 실제로 특이하잖아요. 갑자기 막 꿈 노트 작성하고 진짜 액기스 이런 게 만들 때 거기서 아, 이걸 드시는 고객이 진짜로 이거 먹고 막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고 종교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보통 일반 기업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계속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전략적 연동 모델을 구축해 나갔다. 성공 요인. 업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CEO한테 있었어요. 회사는 꿈공장, 대표는 꿈지기, 그리고 조직원의 결속력을 만들어놓으니까 고품질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꿈에 대한 브라보 나인 등 이런 것들이 조직원들에 확산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조직. 왜냐면 결국 구성원들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소기업 보면 그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본인이 잘 되고 이런 거 관심인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량이 높아지도록 하는 거. 이거에 엄청나게 신이었어. 지속적으로 뭐 소셜미디어 교육하고 뭐 이렇다. 그 다음에 구글 독서나 전공에서 인프라 이런 거 주로 무료인 걸 쓰니까 결국은 구성원들이 다 해야 돼. 그래서 같이 역량이 높아지도록 하고, 정부는 공유하고 개방하고, 매주 소셜미디어 교육, 오픈된 업무 현황표, 대표에서 말단까지 모든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개방한 거. 이게 기반에서 이 회사의 이미지까지도 온라인상에 드러나니까 좋아지고, 회사의 크고 작은 일이 SNS에 알려져서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핵심은 그거네요. 회사의 전략이 있으면 그 조직 인프라로 바꿔놓고 인프라에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이걸 체계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놨더니 회사가 더 집중력이 생겼다는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전략적 연동 모델을 왜 이런 데다 적용해봤냐면요. 보통 전략적 연동 모델이 아마 이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가능한 얘기지 작은 기업에는 그런 얘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 기업 환경의 CEO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되게 좋아요. CEO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해요.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일수록 CEO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절대적이죠. 따라서 이런 전략적 연동 모델은 조직을 계속 이끌어 나갈 때 어떤 마인드셋으로 가야 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업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조직 전략입니다. 그것을 계속 조직 인프라에 반영하고 이걸 시스템화로 바꾸는 이런 전략을 하는 것. 기회되면 한 올해 중에 한번 이걸 한번 다시 모셔올게요. 말씀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자주는 못 모셔요. 공주가 은근히 멀어. 한 3시간 걸려, 3시간. 대전에서도 한 3, 40분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수정체에서 지금 저런 케이스는 그 종교적인 이런 뭐가 있어야 사용이 잘 되지. 일반적으로 잘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종교가 뭔가 할 때 구성원들의 종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국선도 하시고 이런 분 하시는 분이긴 한데, 하여튼간 느낌이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종교 집단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보면 구성원들이 크리스찬도 있고 무교도 있고 불교신자도 있고 다양한 구성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 공장을 한 보험 갔었어요. 저분도 한 몇 번 보셨어요. 신여 창업센터도 전에 한 몇 번 보시고 2년 전쯤에 창업대학원에서 특강 강사도 한 번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백종욱 선생님이랑 설교자랑 같이 손성문 교수님이 지탭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탭 사업에서 거기에 뭐 학생들 한 5개 팀을 만들어갖고 특정 기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업 벤처 프로젝트처럼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하기끔 한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떤 데가 잘하고 어떤 데가 못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아까 봤듯이 조직 전략을 조직 인프라에 맞추고 인프라의 정보 시스템 기술의 인프라에 맞추고 정보 기술 전략에 이렇게 연동시키는 모델을 가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이쪽 지태 사업단에는 좀 그 심플하게 단순하게 바꿨어요. 팀 프로젝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팀 프로젝트가 잘 안 돼요. 중간에 팀이 와야 되고 막 개판되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이래요. 지금 왜냐면 회사에서는 팀 프로젝트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면 다 명령대로 하니까. 근데 학생들은 팀 프로젝트가 중간에 와해가 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팀의 리더십이 비전을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원칙과 규칙을 만들고, 우리 손성문 교수님 수업 들을 때 보면 액션 어닝 할 때 그라운드 룰을 만들잖아요. 원칙을 만들고 룰을 만들고, 그래서 비전을 갖고 원칙과 룰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 시스템, 그 뭐냐면
원칙과 룰에 따라 어떤 내용들은 페북에 올리고 어떤 내용을 모아놓고 이런 것들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특정 기업들을 홍보를 전하든지 업무를 좋게 해든지 이런 걸 하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업무 체계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니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온라인 시대 의사소통을 했더니 좋아지더라. 아까 했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한 건데 다섯 개 팀이 있죠. 다섯 개 팀의 프로젝트 어떤 사람은 해외 박람회 가이드라인 부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해외 박람회 보고서 작성하고 업체 홍보 디자인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 연기도 있는데 이때 팀원들이 다양한 스마트 워킹 도구들을 가지고 했었어요. 근데 이 팀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개념에 맞도록 동료했더니 가장 성능이 좋게 성능? 아니 성과가 좋았던 팀과 아닌 팀들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성능이 좋았던 데가 이럴 때라는 거예요. 팀 리더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원칙을 잘 만들어서 조직에 팀 프로젝트 팀이 아니라 시작하기에 마구잡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업무 분담과 납기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해 주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반영되도록 한 다음에 이걸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팀이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했던 저희한테 연동 모델을 아주 팀 프로젝트랑 작은 단계에서 한번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제시 안 해주면 중간에 이게 무너져요. 이 무너진 거를 여기다 반영 안 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 안 돼요. 그래서 알게 됐죠. 아, 작은 조직이라도 내가 비전을 세운 거를 가지고 내부 룰을 만들고 룰이 온라인에 반영되는 거 하고 이거 가지고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체계를 갖춘 팀이 성과가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죠. 비전을 반영한 행동하고 그걸 자료 공유하고 이런 의사소통 채널을 또 페이스북을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일반 회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가 자기 비전을 만든 행동의 등치를 가지고 업무 룰을 만들고 업무 룰을 온라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거를 또 다른 의사소통 도구로 만드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창업대학원 우리 2학년 리더십들이 있죠. 회장이 있고 고문이 있어요. 이분이 비전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이 오피스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뭐 딴 데 달나라로 가기도 하죠. 이 비전을 잘 만들어져 있으면 이걸 성공적이 되려면 첫 번째 이 비전이 좋아야 돼요. 이 최고 대표님이 그냥 마냥 뭐 엉뚱한 거 하자고 하면은 따라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신용국 대표님이 비전을 잘 만들어 제시를 해주시죠. 예. 신용국 대표님만 대답을 하셨어요? 예. 네. 동조준 얼굴표정이 아니세요? 아니, 그러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드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비전이 훌륭하고 세팅 잘 있으면 두 번째로 만드셔야 될 게 그거에 맞춰서 뭘 원칙이나 룰이 명명백백하게 투명하게 있었어야 됩니다. 부회장 뭐하고 총무는 뭐하고 언제마다 모이고 회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예, 조직원의 모임이 안 나올 때는 예, 손가락을 자르고 뭐 이런 룰들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일부러 진짜로 실행도 하고 조직을 떠나셨다? 그러면 100대를 맞을래? 그냥 나갈래? 뭐 이런 룰들도 만들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가 그냥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는 뭐 밴드를 묶는다든지 카톡방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심지어는 밴드랑 카톡방에 묶어서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묵묵부답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안을 묶으면 반드시 읽었으면 읽었다라고 댓글을 달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고 만약에 안 달았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안 달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포착까지 다 세팅을 해놓은 거죠. 아주 집요하게 하는 거죠. 그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뭔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사업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도 막 창출할 기반들이 되어 있죠. 이 팀이 하나 돼서. 근데 그런 액티비티가 없이 야 우리 모여서 뭐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략적 연대 모델을 가지고
대기업을 지켜봤을 때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박사장 때는 저희 지도교수가 데이코모, 천리안 데이코모에 분석을 했더니 거기도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주로 큰 기업, 중견기업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지역에 와서는 아까 봤듯이 그런 약간 중소 농업기업, 그다음에 일반 사조직 모임들, 아니면 프로젝트 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니까 잘 맞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Y가 되게 중요해요. 조직의 전략이 중요하고 개인의 비전과 전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원칙과 그 규칙이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원칙과 세팅이 돼 있으면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죠. 반드시 수가 있어요. 나한테 비전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럼 굳이 아직 비전과 전략인데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액션 어닝이나 뭐 다른 방법론을 배웠더니 제가 원칙과 규정과 이런 것들 잘 만드는 게 있다 쳐요. 일단 이걸 가지고 얘를 바꿔라. 얘를 바꿔놓고 이걸 해.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가 잘 돌아가. 예를 들면 신용 대표님이 잘하시지만 신용 대표님이 별로 이렇게 비전이라는 게 제시도 안 해. 그렇지만 우리 그 고문단이 얘기하고 야 우리는 뭘 좀 이렇게 하자 하고 어디도 가자 했더니 비전을 놓지만 얘를 잘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를 고쳐 놓고 이렇게 했어요. 요 활동이 잘 돌아가면 아하 한 6개월 연말쯤 지나니까 야 우리 이거 하는데 우리 한번 비전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그 비전을 한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에 맞췄으면 그에 따라 룰을 또 수정해야 되고 그 수정한 룰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 또 바꿔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계속 빙글빙글빙글 돌아야 돼. 왜냐면 핏이라고 하죠. 핏. 핏의 특징은 뭐냐면 아니 옷을 내가 워낙 널널하게 입으면 살이 좀 빠지든 늘든 대충 입으면 돼요. 살이 좀 빠졌으면 뭐 허리띠를 좀 발짝 좀 조려서 입으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뭐 좀 살이 좀 쪘으면 이렇게 좀 내서 입으면 되고 이런데 항상 슬림핏으로 입겠다라고 디자인했을 때는 계속 환경이 바뀌는 것 따라 내 상황이 바뀌는 따라 계속 변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저희가 낭비되는 요소나 아니면 역량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전략적 연동 모델은 의미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으면 내가 하루의 삶의 패턴의 규칙들로 세팅을 하고 그거에 따라 내가 온라인 미디어도 잘 맞춰놓는 거예요. 그걸 또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사이클을 들이면 여러분들도 개인 사업자이지만 개인 1인 기업체이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저희 핵심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